정상층 가면 일출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한그림의와 자도의 정원. 저 뒤쪽은 섬이 가득합니다. 그 뒤에 이어진 능선이 동령 능선입니다. 그 여기 보세요. 스토리탑에서부터 융화장성까지 길이 장난이 아닙니다. 동령 능선보다 더 멋있네요. 설악산 이미 벌써 절정인데 유튜버님들이 설악산 영상을 거의 안 올리셨다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줄 알았는데 너무 예뻐. 진짜 예쁘다. 용화장성 진짜 대단하네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질 않았는데 이거 용화장성이잖아요. 이거 이걸 어떻게 넘어가. 공룡능선은 애기네요. 애기 용화장성에 비교하면 칼날바위 같은 게 쫙 있고요. 칼날능선 어디에 있는 바위가 발가락 바위인지 손가락 바위인지처럼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저쪽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단풍보수. 네, 한 20m 되겠네요. 높이가. 여기도 굉장히 예쁘고 알록달록한 그런 산나무. 그 뒤에 있는 용화장성도 너무 예쁘고 하늘도 굉장히 예쁩니다. 이쪽 하늘도 예쁩니다. 모리를 뒤쪽에서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산세봉 나온 건 1, 2층으로 보일 것 같은데 저기가 중천이고요. 현재 시각 2시 42분이고요 백두대간 오색령에 도착했습니다. 한계령이고요 눈 오려고 하네요. 아, 춥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춥네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버스도 10대 뭐 이상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렸다 3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3시고요 한계령 막 출발했습니다. 아, 지금 딱 4시 됐고요. 지금 한계령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예. 이쪽으로 가면 이제 귀때기 청봉 왼쪽, 오른쪽은 대천 가는 쪽이죠. 6km. 단풍 보십시오. 진짜 예쁜 거 아닌가요? 진짜 예뻐요, 진짜. 보세요. 밤인데 이 정도면 장관이네 장관. 아 계속이네. 네, 3km 통과했답니다. 여기 능선길이라도 계속 이렇게 너덜바위지대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가 만만해도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만만해도 어렵습니다. 지금 끝창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 반 걸리네요. 삼거리에서. 예. 저쪽에서 해가 뜰 건가 봅니다. 아, 저쪽에. 춥네요. 아, 제가 저쪽 끝창에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안 보이네. 그래도 여긴 보입니다. 죽이죠? 죽입니다. 저쪽 보이는 게 대청봉. 진짜 멋있네. 환상이네요, 환상. 바다. 바다 위에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상층 가면 일출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 뒤쪽이 중청이고요. 끝청에서 20분 정도 오면 중청 대피소에 옵니다. 보십시오. 끝나지네. 여기가 중청 대피소. 저 뒤가 대청. 자,
그냥 아니네요. 네, 올라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대청 정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날씨 끝장이에요, 끝장. 저기 공룡능선. 공룡능선이 보입니다, 공룡능선. 자, 내려오면서 다시 찍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청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닷가 쪽이고요. 영랑호 쪽인 것 같습니다. 가운데가 울산발 공룡능선이고요. 저쪽에 우메가 산지대죠. 충청입니다. 여기는 단풍 절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정입니다. 네, 설악 정상 쪽은 다음 주에 오시면 단풍은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멋있네. 현재 시각 6시 19분이고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고요. 해 뜨는 거 찍는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거의 새해 같네요. 새해 일출 경과를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대청 인증성 있는 데고요. 아, 너무 좋네요. 인증성이네요. 바람이 엄청 붑니다, 지금. 저는 여기 경관이 너무 멋있네요. 상그림의와 다도의 경관. 저 뒤쪽은 섬이 가득합니다. 아, 오늘 해가 정확한 시간에 떠버리네. 그래요, 10분만 더 잡으면 돼. 10분만 먼저 잡았으면 해. 저기가 대청봉 정상이고요. 저쪽이 청초랑 영랑호 쪽. 장난 아니네. 여기 천불동 계곡이고요. 그 뒤에 이어진 능선이 공룡능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운해가 장난이 아니에요. 뒤에 산그림에도 너무 멋있고. 여기 중청인데 단풍 보세요. 단풍 거의 만개든가 아니면 거의 이제 끝물로 가고 있습니다. 벌써 다음 주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 아래쪽에 보면 더 단풍이 풍성하고요. 저 뒤에 산그림에도 장난이 아니에요. 북박산행하는 장점이고 이 경관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6시 44분인데 여기서 밥 먹고 가겠습니다. 가자. 네, 여기서 밥 먹고 가겠습니다. 네, 대청봉 찍고 중청에서 밥 먹고요. 이제 백담사 쪽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서청봉 지나서. 단풍이 벌써 단풍이 끝물입니다. 여기 벌써 다졌어요. 10월 1일인데 단풍이 지금 고지대는 다졌습니다. 네, 천불동 계곡이고 저기는 신선봉이죠. 신선봉. 저기에 범봉도 보이고 울산바위 보이고. 지금 7시 1분 됐습니다. 저기가 대청봉이고요. 저기 해 뜬 거 보세요. 에베레스트는 이거 6배다? 해 뜬 거. 네, 바다도 엄청 선명하고요. 이쪽이 아마 화채봉이 되고. 천불동 계곡. 바위 엄청 많은데 천불동 계곡.
요게 신선봉이죠, 신선봉. 도전하다. 신선봉. 그리고 저 뒤에 범봉 보이고요. 저 뒤에 1, 2, 7호봉도 보이네. 저 울산바위도 보이고. 하늘 보세요, 하늘. 구름이 한 점도 없네요. 내일은 비 온다고 합니다. 아, 무일대장님 또 비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 조망 보세요. 장난 아니네요. 저쪽이 가리복하고 주걱복. 이쪽이 귀때기 장보. 요 아래 용화장성. 저 뒤에 문해 보세요. 끝내줍니다. 끝내줘. 이 아래는 털진달래 굴락이죠. 털진달래 굴락지. 단풍 보이시나요? 단풍? 위쪽은 벌써 다 떨어졌고요. 아래쪽에 예, 노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저 용화장성 쪽. 지금 소청봉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소청 대피소 쪽으로 내려갈 거고요. 여 공정암 백담사. 이쪽으로 가면 희운각 대피소가 나오고요. 이건 저는 공룡능선 안 탈 테니까 그냥 공정암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보세요. 이쪽도 또 다른 경관. 네, 공룡능선만 고집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편하고 멋있는 광경을 볼 수 있는 이런 코스도 있습니다. 굉장히 편한 코스입니다. 공정암 코스가.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위쪽은 많이 나무가 다 떨어졌습니다. 나뭇잎이. 이 아래쪽에 보면 이제 울긋불긋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요. 저쪽이 용화장성 쪽이죠. 여기가 제가 소청에서부터 내려오는 길이고요. 지금 소청에 다 왔습니다. 아직은 단풍이 예쁜 데가 안 보여서 단풍을 아직 제대로 찍고 있지 않습니다. 요 정도? 이렇게? 요 정도는 예쁜 게 아니죠. 예쁜 축에도 안 들죠. 예, 소청입니다. 소청. 원래 여기서 식사해도 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중청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패스해도 될 것 같고요. 예, 봉정암 700m만 가면 되네요. 오늘 산행은 사실 끝났습니다.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끝났고요. 이제 슬슬 구경하면서 단풍 구경하면서 내려갈 겁니다. 예, 저쪽이 공룡능선 쪽이고 용화장성은 이쪽인데 가렸네요. 여기 개망수도 아직 있네요. 예, 소청대피소. 예, 여기는 소청이고요. 소청. 소청대피소. 여기가 용화정성이네요. 저기 봉정암 사리탑 쪽이 보이고요. 예, 이게 봉정암 사리탑에서부터 저쪽 용화정성까지죠. 이 길이 장난이 아닙니다. 공룡능선보다 더 멋있네요. 저쪽이 공룡능선이겠고. 아, 저기 운해는 아직 안 사라졌네요. 진짜 멋있네요. 저쪽은 귀때기 청봉인데 그 아래 능선도 되게 멋진데요. 저거는 능선 이름이 없습니다. 귀때기 청봉 내려가는 그 능선 이것도 굉장히 예쁘고요. 아, 단풍도 예쁘고. 와, 너무 예쁘죠? 실이 단풍 때 오니까 더 색깔도 알록달록하니 엄청 좋네요.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저 앞에도. 예, 귀때기 청봉에서 내려오는 그 능선입니다. 한계령, 그쪽 능선. 단풍이 절정입니다. 절정. 봉정암 가기 전에 이렇게 큰 바위가 있네요. 멋진 바위가. 단풍은 그냥 꽉 찼습니다. 그냥 뭐 가리고 찍을 이유가 없는데요. 그냥 찍으면 다 작품인데요. 꽉 찼어요. 단풍. 저기도 엄청 멋있네요. 진짜 멋있다.
저 뒤에 보세요. 용화장 선수. 저 뒤에 또 문에도 꽉 차 있고. 네, 한계령 쪽이죠. 와, 이 바위 보세요. 또 여기에 소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랐네요. 근데 저쪽 봉정암 쪽이고요. 진짜 단풍이 너무 예뻐요, 지금. 왜 설악산 안 오고 딴 데 가신 거야? 설악산 이미 벌써 절정인데, 유튜버님들이 설악산 영상을 거의 안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줄 알았는데, 벌써 절정입니다. 이거는 벌써 지고 있어요, 이런 건. 진짜 너무 예쁜데. 거의 다음 주면 계곡 빼고는 다 졌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뒤쪽에서 본 바위가 이거고요. 저 꼭대기에도 소나무가 살짝 보이는데 요거고 요쪽에 보세요. 아, 아니. 너무 예뻐요. 보면 대웅전. 네, 대웅전 쪽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여기에는 대웅전만 있는 거네요. 대웅전입니다. 굉장히 커요. 다 담을 수가 없고요. 안에 실내 공간도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이렇게. 와. 이쪽으로 가볼게요. 진짜 예쁘다. 이제 저 아래 내려가서 사리탑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대웅전 있는 곳이 정멸 고궁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쪽에서 내려왔고요. 이쪽에서 내려왔고요. 아, 이제 저 뒤에 사리탑 살짝 보이는데, 사리탑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봉정암이고요. 봉정암도 좀 구경해 보겠습니다. 구법당 쪽입니다. 자, 암자치고 이렇게 큰 데는 없을 겁니다. 남해 금산의 보리암이 엄청 크죠, 또. 네, 여기네요. 아, 오르지 말라고 써있네요. 네, 출입금지. 저 뒤에, 저쪽에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제 사리탑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무료로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역국이 있고요. 반찬은 단무지. 식사를 하시고 여기서 씻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기지 않고 먹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씻는데, 두 번째 여기서 씻고, 세 번째 여기 깨끗한 물에서 씻고 여기다 놓으시면 됩니다. 네, 봉정암에서 미역국이랑 식사를 하고요. 여기 석가사리탑 보물 1832호. 여기 사리탑으로 갈 겁니다. 이따가 오세암으로 갈지 백담사로 바로 내려갈지 살짝 고민 중입니다. 어디가 날까요? 어쨌든 최고의 전망이 있는 데가 여기라고 합니다. 일부러 대천 가시던 분들도 여기 들렸다가 다시 백해서 공룡 타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체력은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봉정암 사리탑입니다. 보물이라는 거. 기도를 하시고 계셔서 조용히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 위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진짜 좋네요. 단풍 절정입니다, 절정. 여기에 이렇게 멋진 바위가 있고요. 정말 멋지고요. 저 뒤에 바다가 장난이 아닙니다. 바다 보세요. 이 아래 단풍도 너무 예뻐요. 단풍. 이 단풍. 그리고 저 뒤에 울산 바위가 사이에 보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게 1275복
네, 세전봉 보이고요. 네, 큰세봉, 나한봉이 보이네. 아, 여기 보세요, 단풍. 햇빛에 딱 비치니까 엄청 선명하고, 저 뒤에 운해도 장난이 아니고. 예, 네, 저 뒤에 제가 지난번에 갔던 안산이 보이네요, 안산. 그리고 여기 귀때기청봉, 귀때기청봉. 아, 여기가 용화장성이죠.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넘어가. 용화장성 진짜 대단하네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질 않았는데 이거 용화장성이잖아요, 이거. 아, 이걸 어떻게 넘어가. 공룡능선은 애기네요, 애기. 용화장성에 비교하니까 큼직큼직하네요, 그냥. 완만하고 진짜 멋있다. 네, 여기 귀여운 곰바위. 곰인지 곰 안 같은데, 정말 귀여운 햄스터. 너무 멋있고요. 이쪽 보시죠. 네, 저기 사리탑이 있고요. 공성왕성. 네, 저기 중천이 보이네요, 진짜. 여기 서천도 비쳐 보이고. 네, 너무 멋있네.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숨 40분 눌러앉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많이 남았죠. 물론 오늘 놀려고 왔으니까. 아, 진짜 멋있네. 잠깐만요. 공정한 사리탑이고요. 네, 여기도 경관이 좋습니다. 칼날바위 같은 데 쫙 있고요. 칼날 능선. 여기 능선은, 이름 있는 능선은 아닙니다. 요 능선 뒤에 있는 게 서북능선입니다. 저 뒤에 귀때기 청봉부터 내려가는 저 뒷줄기가 서북능선이고요. 요거는 그 앞에 있는 그냥 능선. 단풍 보세요. 사립탑 근처에서 멋진 광경 보고요. 이정표입니다. 오세암은 이쪽이고요. 오세암은 이쪽. 아, 저는 봉정암 쪽으로 해서 백담사로 내려가겠습니다. 오세암으로 바로 가는 코스는 볼거리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폭길 따라서, 계곡길 따라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는 사자바위입니다. 사자바위. 사자바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예, 저 앞에 있는 바위가 사자바위입니다. 사자같이 생겼나요? 고양이같이 생겼는데, 호랑이나. 우와, 사자바위가 멋있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보세요. 여기 이제 공정한 단풍 공간은 단풍 곳을 하고 너무 예쁘다. 와, 작년에 곰탕 산행을 다 만회하는 거예요. 진짜 끝장입니다. 이게 중간에 있는 바위 능선? 능선입니다. 중간 능선. 이름 없는 능선. 다시 봅니다. 네, 이게 사자바위인데 여기서 보면 사자바위처럼 안 생겼고 뒤가 더 멋있습니다. 뒤가. 네, 용화장성. 너무 예쁘네. 빨리 오십시오. 빨리. 이거 보러. 진짜 멋있네요. 네, 지금 백담사 쪽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백담사까지 10km 남았습니다. 그 전에 오세암 가서 망경대를 들렸다 가겠습니다. 설악산은 이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타일 곱다. 저 뒤에 있는 바위가 발가락 바위인지 손가락 바위인지처럼 생겼습니다. 뒤에 단풍도 보세요. 너무 예쁜데 혼자 보기 진짜 아깝네요. 지금 제가 저쪽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단풍 보세요. 장난 아니게 예쁘네요. 이제 계곡길, 폭폭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깔딱고개, 탈고개라고 하네요. 봉정암에서 500m 왔고요. 아직도 백담사까지 10km네요. 이제 계곡 나오네요. 계곡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여기가. 저 위에 있는 바위, 저 능선들이 용화장선 능선입니다. 용화장선.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폭포가 보이고요, 폭포. 15m 정도는 되겠네요. 아, 물도 엄청 깨끗하고요. 근데 지금 계속 가물어서 요즘은 폭포가 이렇게 팔팔 쏟아지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도 엄청 좋네요. 이 정도는. 감풍. 네, 한 20m 되겠네요. 높이가. 여기도 굉장히 예쁘죠. 알록달록한. 예, 이게 쌍용 폭포인데요. 정말 엄청나게 크네요. 100m는 되겠네요, 100m. 엄청나네. 쌍용 폭포입니다. 그쪽 아래 내려가서 또 찍어보겠습니다. 예, 쌍용 폭포. 보통 쌍폭이라고도 하며. 진짜 크네요. 예. 이쪽에 하나. 요거는 한 30m. 이거는 대략 50m. 대단합니다. 이 뒤에 용화장성 쪽이죠. 이거 보세요. 이거 한 몇백 미터는 되겠는데 완전히 바위만으로만 된 봉우리. 아, 대단하네요. 용화장성 쪽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쪽은 쌍용폭포 한단 아래쪽입니다. 저 뒤에, 아, 뒤쪽에 보이는 게 쌍용폭포 오른쪽 편 부분이고요. 여기서도 한참 폭포가 한 단, 두 단, 여기까지 또 내려오고. 장난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또 한 단 또 떨어집니다. 한 20m는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용화장선도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걸 넘고 싶겠죠. 얼마나 멋있을까요, 이거. 예, 이게 근 20m짜리 폭포입니다. 단풍 색깔도 엄청 예쁘네요. 이 용화장성은 볼수록 대단하네요. 대단하고, 네, 요 뒤에 폭포. 계곡 옆에 있는 용화장성입니다. 이거를 계속 끼고 걸을 수 있는 게 여기 봉정암 코스입니다. 장관이 따로 없어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고요. 단풍하고 계곡이 너무 예쁘고요. 그 뒤에 있는 용화장성도 너무 예쁘고 하늘도 장난이 아니다. 이쪽 편도 예뻐요. 여기 폭포 좀 보세요. 폭포. 장난이 아니야. 이게 천불동이랑 또 다른 묘미가 있다니까, 여기가. 여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반대쪽에서. 이렇게. 저 아래는 폭포를 이어져요. 네. 네, 용화장성 쪽이요. 너무 예뻐. 저 색깔 너무 예쁘네요.
예, 아까 그 협곡을 통해서 떨어지는 폭포입니다. 계속 되죠. 폭포가 수십개는 나와요. 이름이 없어서 그렇지. 저 아래도 또 폭포죠. 아까 저기 협곡을 통해서 떨어지는 데가 여기고요.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길이고요. 이 뒤쪽은 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큰 소. 그리고 단풍도 엄청나게 예쁘고. 저 뒤에 요가 장소이 보이고요. 보세요. 이렇게 반반한 돌에 흐르는 계곡. 이것도 굉장히 예쁘고요. 이게 끊임이 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이쪽 편에 이 돌도 굉장히 신기해요. 굉장히 큰데 망가게 하는 돌같이 생겼습니다. 평평하고 이것도 또 아주 받치고 있네요. 저 뒤에 있는 보고리 보세요. 곳곳에 박힌 단풍이 꽃처럼 엄청 예뻐요. 여기 계곡이 엄청 좋아요. 넓고 그러면서도 웅장하면서도 아기자기한 모습. 선불동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여기가 더 예쁠 수도 있습니다. 어, 뒤에도 보세요. 네, 계곡의 스케일이 다릅니다. 엄청 넓어요. 몇십 미터 돼요, 콩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끝도 없죠, 계곡. 거기다가 이런 암봉우리도 엄청 멋지고. 그 계곡 쪽에 내려왔더니 단풍이 약합니다. 단풍은 다음 주까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곡 쪽은. 정상 쪽은 거의 다 져가고 있고요. 아, 이런 협곡 사이도 지나갑니다. 협곡 사이 뼈. 선불동이랑 또 다른 맛이니까 이쪽도 꼭 다녀보십시오.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이쪽이 적거든요. 이건 정말 깊네요. 색깔이 예술입니다. 협곡도 예술이고. 스케일이 다릅니다. 스케일이. 예, 아래쪽 내려왔더니 단풍이 많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착한 곳은 수렴동입니다. 수렴동 대피소. 네,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또 뭐 필요한 거 사셔도 되고, 뭐 쉬셔도 되고, 주차장도 있고. 네, 저는 또 갑니다.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한 1km 이상 가면 오세암 갈림길이 나옵니다. 확실히 이쪽은 단풍이 없네요. 네, 수렴동 대피소 앞인데요. 저 산꼭대기에 단풍 든 거 보십시오. 장관이죠. 지금 딱 11시 됐고요. 20km 정도 걸었습니다. 여기는 영시암이고요. 백담사까지 3.5km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요. 저기 갔다 오겠습니다. 오세암 2.5km. 왕복하면 5km. 아, 저기 가려는 목적은 망경대를 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빼먹었거든요. 망경대 보러 가겠습니다. 오세암 가는 길, 요거 간판 기억해 두시고요. 요 아래로 내려가면 오세암 가는 길이고요. 이쪽에는 이런 바위가 있네요. 원숭이 연못 바위. 이 반대쪽, 이쪽으로 가면 망경대입니다. 다들, 예, 가방 놔두고, 예, 망경대. 까지 갑니다. 네, 지금 망경대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갈림길에서 한 10분 정도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역시 조망 좋은 데라 꽤 가파르네요. 거의 40도 경사는 되겠네요. 저 아래 오세암이 보이네요. 저 아래가 오세암이고요. 아, 여기 나무가 가렸는데 단풍이 굉장히 예쁩니다. 보이는 대로 가겠습니다. 뒤쪽 편은 단풍이 살짝 덜 들었고요. 아마 서북 능선 쪽. 예, 제가 저쪽 보면서 왔죠. 저 귀때기 청봉 보이네요.
여기 용화장 송촌 장난 아니네.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 만경대에서 조망이고요. 이게 오세양. 아, 이쪽이 공룡 능선 쪽인데 여기가 제일 단풍이 멋지네요. 봉우리를 뒤쪽에서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막 흰새봉, 나한봉, 일기치로봉이 보일 것 같은데. 예, 저기가 중청이고요. 이쪽이 귓대기청봉. 장난이 아니에요. 이쪽 계곡. 제가 봉정암 계곡 쪽에서 이렇게 왔죠. 저쪽이 봉정암. 아, 저기 소청대 피서도 보이네. 멋있네. 진짜 멋있네. 진짜 근데 짜릿짜릿한데 여기. 오, 되게 무서워 여기. 제가 저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금 영시암에 도착했습니다. 만경대 찍고 영시암 다시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각이 1시 9분입니다. 9분. 아, 여기서 쉬었다가 아, 물도 먹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계곡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한 30분 쉬다 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네, 쉬었다 가겠습니다. 아, 네, 여기는 설악산 국립공원 백담 탐방지원센터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제 곧 백담사 나오고요. 백담사는 이번에도 안 볼 겁니다. 그냥 차 타고 빠져나가겠습니다. 용대리로. 현재 시각 2시 43분이고요. 31km째 걷고 있습니다. 산행이 거의 끝나서 산행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상계령에서 출발을 했고요. 아, 너무 어두운 시점이라 바로 대청으로 바로 갔고요. 어, 거기서 일출의 장관을 한참 동안 보고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들른 곳은 봉정암인데 봉정암 사리탑 쪽에서 용화장성과 공룡능선의 조망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좋다고 한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게 시간이 많이 남아서 만경대 쪽을 들렸고요. 만경대 또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만경대 이렇게 세 가지 소중한 걸 보고 왔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버스 타려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이 장난이 아니네. 이거 다 움직이다니까. 걸어갔다. 네, 어쨌든 오늘 산행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들마편초입니다. 어들마편초. 엄청나요. 끝도 없이 펴있어요.